병진이의 야외먹방 일기. 요즘 야외먹방 일기 촬영을 하고 있는데 돈가스를 너무 자주 먹은 것 같다. 이 정도면 돈가스 중독 아이가. 그래서 오늘은 돈가스 말고 다른 메뉴를 먹으려고 한다. 그때 정신이가 보였다. 아따 노릇처럼 하면서도 바삭해 보이는 게 군침이 싹 떠나.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대구의 어느 돈가스 집에 도착했다. 나는 그곳에서 제육우동 돈가스를 주문했는데 카드를 넣으라고 한다. 넘나도 신기했다. 그렇게 카드를 넣으니 결제가 되었다. 나는 우선 수저를 준비하고 밑반찬부터 한 입 맛을 보았다. 밥 묻지 마시다, 장국 마시다. 그렇게 물도 시원하게 한잔하고 나니 돈가스가 나왔다. 비주얼부터 정신 못 차릴 것 같다. 나는 우선 면부터 조심스럽게 말아서 한 입 맛을 보았다. 쫄깃한 우동면에 고추장 제육의 매콤한 맛, 정말 최고인 것 같다. 그렇게 야물딱지게 먹고 있는데 서비스를 주셨다. 감사히 먹겠습니다. 그렇게 얼음잔에 따라서 먹는 콜라는 더욱더 맛있었다. 이제 돈가스를 한 입 맛볼 차례다. 바삭하게 씹히는 돈가스,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간 갈릭 드레싱, 매운맛을 보듬어주는 게 정말 미칠 것 같다. 이 돈가스는 우동면과 함께 먹어줘야 한다.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다. 그렇게 이번에는 제육고기도 우동면과 함께 맛을 보았다. 쫄깃하게 씹히는 고기와 탱탱한 우동면, 거기에 짭짤한 양념까지 밥을 부른다.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다. 이 제육은 밥이랑 먹어도 너무나도 좋았다. 그렇게 나는 밥 위에 제육도 얹어서 한 입 맛을 보았다. 이게 바로 행복이다. 하지만 너무 고기만 먹은 것 같아서 풀도 한 입 맛을 보았다. 새콤한 요거트 소스가 내 입안을 청아해준다. 그렇게 깔끔해진 내 입안에 제육우동을 밀어넣어줬다. 금상첨화다. 이제 먹을 거 대충 다 찍어놨으니까 편하게 먹기로 했다.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그릇 바닥까지 깔끔하게 그릇 빼고 다 먹었다. 역시 모든 식사의 마지막은 시원한 음료 한 잔이다. 어질러진 내 입안을 깔끔하게 해준다. 음식도 맛있었고 가게도 이쁘고 주차장도 있고 딱히 웨이팅도 없어서 유리와 함께 데이트하러 오고 싶다. 정말 너무나도 맛있게 잘 먹고 간다. 일기